네,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국내 여행객들의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SK텔레콤의 T맵과 카카오내비 가운데서 어떤 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많은 운전자들이 이렇게 모바일에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가운데 오늘은 T맵과 카카오내비 그리고 각각 특장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기자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 앱의 성능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운전자들도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음성 인식을 통해서 터치리스 조작부터 뭐 음악 재생이나 시간대별 예상 소요 시간까지 굉장히 기본적인 내비게이션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짚어보죠. 네. 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경우 뭐 음성 인식을 비롯해서 AI 서비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들이 더해지면서 날이 더해갈수록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 T맵이 운전 중에 이 음성 명령으로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거절 문자 보내줘라고 말하면 미리 설정해둔 문자가 운전 중이니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전화해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전화 발신도 되고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기 전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이 담긴 문자를 친구와 공유할 수도 있고, 목적지까지 남은 시간이나 거리 확인도 음성 문답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티맵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예상 소요 시간 예측도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하는 시간별로 목적지까지의 소요 시간이 다른데, 내가 내일 오후 3시에 목동에서 일이 끝나서 분당에 가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출발 예정 시간을 오후 3시로 입력을 하면 그 해당 시간으로부터 분당까지 그날, 그 시간에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를 계산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모바일 내비게이션이 워낙에 이제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갖춰져 있는 성능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SK텔레콤에 있어서 T맵만의 특장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가끔 이제 기름이 부족해서 주유소에 급하게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근처에서 주유소를 찾게 되는데, T맵은 경로상 주유소 찾기 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회하지 않고도 가는 길 내에서 주유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행 중에 오른쪽 상단인 주유소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유소별로 현재 유가와 저렴한 주유소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스타벅스와의 제휴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스타벅스 광화문점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문해줘라고 말을 하면 커피 주문도 가능하고요. 블랙박스 녹화해줘라는 명령어를 통해 블랙박스 녹화까지 가능합니다. 증권 정보도 조회해 볼수 있는데, 주가 지수 알려줘 하면 오늘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알려주고, 주식 종목 추천해줘라고 하면 최근 땡땡 증권에서 땡땡 종목을 가장 많이 추천했습니다 라면서 주식 종목도 알려줍니다. 이 밖에도 이제 뭐 목적지 근처에 맛집을 비롯해서 화장실 정보, 주차장 정보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카오내비는 어떻습니까? 카카오내비는 이제 카카오택시 기사 회원들이 데이터를 주는데 그 데이터를 공유를 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한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행 정보를 카카오 친구들과 함께 공유할 수도 있는데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바로바로 반영해서 목적지로 갈수 있는 두 갈래 길이 나오게 되면 각 목적지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비교를 해주고요. 중간중간 계속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목적지까지의 최적길 탐색에 뛰어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정보를 미리 설정해두면 이용자별로 맞춤 안내가 제공되는데, 운행 중 차종에 만약에 이제 하이패스가 장착이 됐다 이러면 하이패스 장착된 차량은 하이패스 전용 차선으로 안내하는 식이고요. 유종 또한 입력을 해두면 해당 유종에 대한 실시간 유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운전 중에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음성 인식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뽀로로, 타요 등총 37가지의 길 안내 음성이 있는데요. 최근 아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인기 크리에이터 헤이즈니와 럭키 강의 길 안내 음성도 추가되어 있어서 가족 단위 운전자들에게 상당히 인기입니다. 뭐이 밖에도 터닝 메카드 헬로 카봇과 영화 목격자의 주연 배우인 이성민 씨 목소리도 설정할 수 있고요.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추천 맛집을 비롯해서 명소, 관광지, 숙박시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커피나 은행과 같은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티맵과 카카오내비, 개인적으로
어떤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주고 싶습니까? 네, 두 가지 내비게이션을 네. 모두 다 써본 저희 네네. 입장에서 일단 네. 각각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음성 인식 기능과 편의성 면에서는 확실히 티맵이 우위입니다. 티맵은 주기적인 업데이트와 기능 향상으로 음성 인식률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운전 중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 물론 뭐 전화, 문자, 커피 주문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부터 음성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티맵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데요. 음성 검색을 위해서 검색 버튼을 따로 눌러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요. 음성 인식률이 확실히 떨어져서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티맵에 비해서 두 번, 뭐 세 번 다시 말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적지 검색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두 앱 모두 이제 차 안에서 음악을 듣느라 다른 앱과 연동을 해봤는데 티맵은 음악 연동과 함께 자동으로 소리가 줄어드는 반면 카카오 내비는 그 기능이 없어서 혼잡해서 잘 들리지 않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카카오 내비 같은 경우는 음성 안내의 재미나 실시간 교통정보 반영 면에서 더 앞서니까요. 관련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자신의 입맛에 또 내비게이션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티맵과 카카오 내비 저희가 비교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여름 휴가 때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